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키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김기수 선생님 초음파 정례입니다. 우리 김기수 선생님께 제다이 기사에게 제가 포스를 보내드립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기수 김. 85세 여성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상 간의 낭종과 췌장 체부의 낭성 병변이 관찰이 됩니다. 환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요 검사상에서 간에 이렇게 셉툼을 가지는 간 낭종입니다. 셉툼 아주 내부 아 신셉툼입니다. 그리고 췌장에는 이 고령으로 인해서 85세니까 췌장 실질에 지방 침륜이 해서 고액화로 보입니다. 그리고 췌장 체부의 0.5 곱하기 0.4cm 크기의 낭성 병변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낭성 병변의 평가를 위해서는 학대 영상이 필요합니다. 학대 영상에서 만약에 경계가 불규칙하고 또 로비로레이트도 마진을 가지고 다발성 낭성병변, 작은 낭성병변을 가진다면 보인다면 실어스에스틴 네오플라즘, 장애액성 낭성 종양이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일 경계가 스무스하고 이 셉툼이 보이고 혹시 뮤랄 노들이 보이거나 이러면 뮤시너스시스틱 네오플라즘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실어스에스틴 네오플라즘으로는 추정이 됩니다. 좀더 학대 영상이 필요합니다. CT 또는 MRI 검사를 권합니다. 예.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자, 이 리버고, 이쪽에는 리버고 담낭입니다. 여기에 리버 안에 셉툼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1.9 곱하기 1.8cm 크기의 낭성 병변입니다. 자, 여기 셉툼인지 안 그러면 주위에 다른 구조물에 의한 건지는 요 초음파 빔의 각도를 변경해서 봐야 됩니다. 요한 뷰로서는 셉툼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에 이렇게 종단 스캔입니다. 랩트 리버죠. 예, 다음 영상이겠습니다. 여기에 리버고. 여기 판크레아스입니다. 이 바디에 시스트 0.7 곱하기 0.5cm 낭성 병변이 의심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병변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변을 보니까 이쪽입니다. 바디 부분이 SMV 스프레닉빈 판크레아 바디인데, 사실 헤드라인데 약간 바디 쪽입니다. 0.5, 0.4cm인데, 요 영상 가지고는 평가가 어렵습니다. 학대상을 해줘야 됩니다. 경계가 불규칙하고, 안쪽 로비레이트 마진을 가지고, 작은 시스트 병변으로 모여 있을 때는, 실어시스틱 네오플라스음으로 우리가 추적이 됩니다. 이 병변 가지고는 좀더 자세하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에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 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는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장기별 질환 해설 초음파 USB가 있습니다. USB는 동영상 강의로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와 장기별 질환 해설 초음파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